여가부 없애는 거. 여가부 없애는 역할을 하러 간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김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주로 보좌관 역할 같은 걸 많이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그때 어떤 정책들을 갖다가 신묘하게 펼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느냐. 네. 예. 게임을 중독으로 만드는 법을 만드는데. 중독.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중독법을 신의손이라고 해가지고 신의진이랑 손인춘 이 둘만 만든 걸로 생각하잖아. 근데 청와대 쪽에서 컨트롤 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현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3인방이야. 그러니까 신의진 손인춘 김현숙 이 3인방이 결국은 힘을 합해가지고 게임 중독법과 셧다운제를 갖다가 도입했던 그 인물들이에요. 그 인물이 여가부로 또 들어가요. 여가부가 뭐 하는데요? 여가부가 바로 그 셧다운제를 갖다가 고집해가지고 9년 동안 게임 업계를 갖다가 피박살 냈던 바로 그.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가 세상에 미성년자 관람 불가 게임이 돼버렸게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인간이 바로 김현숙이라니까. 근데 그 인간이 또 여가부로 들어와서 그 짓을 또 할 거라는 거예요. 야. 이번 남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야,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잖아. 니들이 뽑은 거야. 니들한테 약속한 건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니들의 뒤통수 깔끔이만 하는 게 경상군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내 손으로 내 사람 당해보고 진짜, 싶다 이런 게 아니었을까? 진짜 난 진짜 너무 슬퍼. 아니 근데 역으로 따지면 그 586들이 자식 잘못 키운 죄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버지들이 독재저항에서 세상을 만들어놨더니 이게 편한 게 원래 있는 건 줄 알고 거기서 작은 걸 작은 일에 붕괴하고 큰 것에 다시 독재시대나 뭐 이것이 오면 어떻게 될지 생각도 못 해보고 무책임한 짓을 한 거죠. 지금 김현숙이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할 사람이 난 누구냐. 지식백과의 김성애라고 생각하거든. 여기가 이제 셧다운제라든지 게임 중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굉장히 했죠. 많이 소신 발언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유튜버야. 우리 이제부터 김성애를 지켜야 돼. 민주당 김성애가 아니라 지식백과 김성애 지켜야 돼. 그 황희도도 많이 싫어할 것 같은데. 아, 당연히 싫어하지. 황희도 그 게임 좋아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런 애들을 그런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인간이 이 인간이야. 아, 그러네. 둘이 그냥 거의 커플이야. 아, 그냥 여가부에서 그냥 여가 생활하고 그렇지. 그냥 이거 없애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자기 역할은.